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성공 키워드와 짧은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공자의 지혜로운 판결입니다. 길거리에서 돈이 든 지갑을 줍는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미국의 한 연구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50달러가 들어있는 지갑을 떨어뜨려 놓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결과는 놀랍게도 120개 중 80개의 지갑이 그대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연구진의 왜 돈이 든 지갑을 그대로 돌려보냈나요? 라는 질문에 어릴 적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부모의 행동과 가르침에 따라 아이의 도덕성은 길러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절실히 와닿는 실험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공자가 노나라에서 대사구의 벼슬에 있을 때 일입니다. 대사구는 지금으로 치면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에 해당하는 벼슬로 다양한 소송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루는 부자간 소송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불효자라고 고소한 모양인데 아들도 아버지를 맞고소했습니다.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인 셈이죠. 그런데 공자의 판결이 이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공자는 판결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부자를 감옥에 가둬두고는 아예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라통이 터질 일이었을 것입니다. 불효자를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는데 그렇게 되기는커녕 좁은 감옥에서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는 아들과 함께 지내야 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처분에는 공자 나름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결국 자식에게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자식은 부모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삶의 자세를 배웁니다. 그러니 자식이 삐뚤어지고 엇나가는 원인은 대체로 부모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소송을 낸 아버지도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몰랐지만 감옥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아들과 함께 부대끼며 지내다 보니 자식이 곧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이에 부끄러움을 느낀 아버지는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윗사람이 돌을 잃어 아랫사람을 죽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효로서 교화시키지 못하고 옥사만 다스린다면 이는 무고한 자를 죽이는 것이 된다. 삼군이 크게 패한다 해도 그 병사들을 못 뺄 수 없는 것이며 옥에 재수가 많다 해도 형벌을 마구 쓸 수는 없다. 왜 그렇겠는가? 위에서 교화가 행해지지 못했기에 그런 것이지 백성들에게 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가 나서서 일일이 옳고 그름을 정해주고 아들에게 형벌을 내려서 시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다투던 두 사람이 서로 용서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 공자에겐 더욱 중요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자식은 없지만
날 본받는 자식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자식이 본받을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하루가 됩시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노력하는 모습조차 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른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없다. 하지만 어른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는 아이도 없다. 제임스 볼드윈의 말입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공자의 지혜로운 판결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자식은 없지만 날 본받는 자식은 있다. 공감하십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